종교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을 하는데 묻고 그러고 또 불을 하두를 부르시고 하는 것도 있고 하두를 본 당사자들이 따로 또 받는 게 있습니까? 아, 예. 하두를 받는 데 대해서 요즘은 이제 참석이 많이 일반인들에게 알려져서 우리 신도님들도 참선하는 게 많은데 참선은 정말 인생의 그 궁극적인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궁금한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궁금한 사람들. 그래서 그 궁금증이 정말 몸살이 날 정도로 궁금한 사람들이 화두를 이제 책을 보고 스스로 거기서 어떤 내용이 마음에 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자기의 그 화두로 삼기도 하고 또 이 먹고라고 하는 것도 화두입니다. 그것도 일종의 화두예요. 화두라고 하는 것은 말이라는 뜻인데 이 먹고도 말이고 뭐 구자 무불성도 말이고 정전백수자 무슨 마삼근 1700여 가지의 그런 그 화두가 있는데 그 모두를 이제 화두라고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것은 이제 말하자면은 정말 인생의 근본 문제에 대해서 정말 몸살 날 정도로 궁금해서 잠을 못 이루는 사람들에게 그런 그 문제를 가지고 참선에 들어가는 거죠. 그걸 이제 정말 스스로 궁금증이 안 나면은 억지로 들면은 그건 이제 상기만 올라가고 순조로운 공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 다 이먹고도 화두입니다. 예. 그 예. 화두를 잡으면서 집안에 자녀가 시험을 뭐 국가 시험을 친다든지 뭐 이렇게 그 하면은 화두만 잡고 있다면은 되는 겁니까? 별도로 또 다른 기도를 받아서 해야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신도님들은 무엇을 하더라도 불교에서 권하는 어떤 공부를 하더라도 집안 일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 저기 저 화두 드는 것도 자녀 시험 치는 것에 도움이 되느냐고 묻잖아. 그지? 그래요. 집안에 시험 치는 아이가 있으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고 예를 들어서 무슨 고상이 있으면 그거보다 더 그 집안에는 중요한 일이 없고 아주 위급한 환자가 있으면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사업이 이제 말하자면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제일 큰 문제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대다수 우리 신도님들이 무엇을 하든 다 집안 잘 되고 집안이 좋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불교를 믿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절에 오다 보니까 화두하는 것도 참선하고 화두하는 것 이것도 무슨 그런 집안 일에 도움이 되는가 이 생각을 이제 하시는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런 집안 일하고 참선하는 것하고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참선은 앞서 조금 말씀드렸듯이 정말 자기 인생의 근본 문제에 대해서 잠을 못 잘 정도로 참으로 궁금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자기 인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공부가 참선입니다. 그리고 화두도 그거지 무슨 뭐 아이들 학교 가는 거, 사업 문제, 병을 낫게 하는 거 이런 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그 걸려 있는 분들은 일단 화두 잡는 것보다는 기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예, 저쪽에 내가 먼저 보신 분 본 분. 예. 출석하고 자성하고 차이에 대해서 알아요. 예. 불성과 자성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불교에는 경전도 많고 경전 따라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다 각각 이름을 달리고 그럽니다. 물론 약간의 그 뜻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불성이나 자성이나 또 같습니다. 그게 이제 같은 건데 경우에 따라서는 불성이라 불러야 오를 때가 있고 또 자성이라 불러야 오를 때가 있고 그런데 이제 글자대로 뜻을 해석하면은 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존재의 본성은 부처의 성품이다 이런 뜻입니다. 부처님의 성품이다. 그리고 자성은 모든 존재가 본래 스스로 가지고 있는 성품이다. 그럼 자성이라는 말은 그냥 말하자면 그 가치에 대해서 표현한 뜻이 적죠. 그러나 불성이라는 보통 자성을 가지고 자성은 자성인데 부처의 성품이다 라고까지 이렇게 높이 평가해서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이제 자성이라 하든 불성이라 하든 그것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것 이게 중요하죠. 불성이라고 부르든 자성이라고 부르든 법성이라고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간에 그것이 경우 따라서 이름이 달라진다니까 그럼 그것의 실체가 무엇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실체 말조차가 일이 아니고 그것의 실체가 무엇인가 이게 아주 제일 중요한 일이고 불교에서 핵심입니다. 자성이든 불성이든 법성이든 간에 그 실체는 나로 말하면은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십시오. 또 질문한 것을 내가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에게는 질문하는 사람은 질문하는 그 사실 그 능력이고 그냥 앉아서 듣기만 하시는 분은 듣고 있는 그 사실 그 능력입니다. 지금 방안 공기가 적당하죠. 춥지도 덥지도 않고 적당합니다. 이 적당하다고 느끼는 아 참 앉아서 편안하게 법문 듣기 좋다 이렇게 느낄 줄 아는 그 능력이에요. 그게 자성이고 불성이고 법성입니다. 또 추우면 추운 줄 알고 더우면 더운 줄 아는 그 능력이에요. 이게 있어서 사람이 위대한 것입니다. 이건 바로 부처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바로 부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것을 불성이라고 또 부릅니다. 여기 우리가 모셔놓고 절하는 이 부처님은요 그런 거 모릅니다. 전혀 그런 거 몰라요. 추운 줄도 모르고 더운 줄도 모르고 누가 뭐 저 부처님 무릎을 꼬집어도 아픈 줄도 모릅니다. 한데 여러분들은 추운 줄도 알고 더운 줄도 알고 손들면 내가 손들 줄도 알고 바라볼 줄도 알고 질문할 줄도 알고 부르면 또 대답도 할 줄 알고 이 참 기가 막힌 능력이에요. 이게 하나님이고 이게 바로 부처님입니다. 이보다 더 위대한 존재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의 이러한 존재에 대한 깊은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아, 그러면 참 인간이라고 하는 게 정말 불가사의하고 지극히 고귀한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책, 당신은 부처님이라고 하는 이 책의 내용이 전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 이대로 완전한 법당에 앉아있는 부처님보다 또 천배, 만배, 수억만배 더 위대한 부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준 그 내용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는 당신은 부처님이에요. 집에 가서도 가족들을 보고 정말 마음에 그 정성을 가득 담아서 당신은 부처님이라고 이렇게 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서로 그렇게 받들어 모셔야 돼요. 그러면 가정의 평화는 그냥 간단합니다. 다 행복해요. 당신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합니다. 부처님으로 받들어 모셨으니까 그런 섬김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아주 행복하죠. 또 내가 가족을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겼으니까 우리 집에 부처님이 이렇게 여러분이 계신다. 법당에 보무사까지 말이야. 그렇게 애써가면서 돈 들여가면서 와도 법당에 있는 부처님 니 왔나 소리 한마디 못하는데 집에 있는 부처님은 니 왔나 어디 갔다 왔나 따질 줄도 알고 짜증낼 줄도 알고 가끔 한 번씩 욕도 할 줄도 알고 싸울 줄도 알고 그러다가 웃을 줄도 알고 얼마나 신기한 부처님입니까. 대단한 능력을 가졌어요.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보살 계라고 하는 것도 그것을 깨우쳐주기 위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 장하게 뭐 별별 이야기를 다 해서 그렇지 그것 하나 알면요 그것 하나 알면 세상이 정말 제일 평화롭고 행복하고 서로 이해해줄 줄 알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병든 사람 보고 그냥 있을 수가 없고 굶는 사람 보고 그냥 있을 수가 없고 아픈 사람 보고 그냥 있을 수가 없고 어디 다친 사람 보고 그냥 있을 수가 없고 그렇게 해서 아주 그 헌신적인 그런 봉사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뭐야? 자비행, 보살입니다. 그래서 자비행으로서 보살행으로서 세상을 전부 평화롭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을 궁극적으로 부처님이라고 당신은 부처님이라고 이렇게 보는 지혜의 눈으로부터 진정 자비가 거기에서 발동합니다. 자비가 실천하게 되게 돼요. 그렇지 않고는 전부 정으로 우리가 따져요. 정으로. 그냥 내 가족, 내 친구, 내 인제 마음에 드는 사람, 안 드는 사람은 뭐 믿고 마음에 드는 사람은 곱고 이거는 보통 사람의 정이지 그건 자비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도 부처님이고 고운 사람도 부처님이고 잘난 사람도 부처님이고 못난 사람도 부처님이고 흑인도 부처님이고 백인도 부처님이고 동양인도 부처님이고 서양인도 부처님이고 불교인도 부처님이고 기독교인도 부처님이고 천주교인도 부처님이고 유교인도 부처님이고 힌두교인 해교인 할 것도 다 부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돌보지 않고 못 견디는 거야. 그때 그런 눈이 생기면 그런 지혜의 눈이 생기면 그들을 돌보지 않고 못 견디는 거예요. 오전에 그 교수 스님으로부터 그 정음 스님 이야기 들었죠. 그 스님은 완전히 관세음보살이 되셔가지고 법화경 공부를 해가지고 완전히 관세음보살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없어서 예배를 못 보는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예배당을 지어준 스님입니다. 이 세상에 스님 그런 스님이 있어요. 완전히 관세음보살입니다. 그분은 기독교인 다 부처님이요 불교인도 부처님이요 저기 회교국가 인도네시아에다가 텔레비전 방송국을 세우신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부처님, 회교국가 사람도 회교를 믿는 사람도 부처님이야. 이렇게 지인이 떴는데 전부 부처님으로 보이는데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해가지고 그래서 그 스님은 정말 기독교를 위해서 교회를 지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했어요. 실제로 그게 진짜 불자입니다. 그게 진짜 부처님 사상이에요. 무슨 이거는 불교이고 이거는 기독교이고 이거는 전부 중생들 그저 중생 노름이지 그건 불교가 아니죠. 그렇게 따지면은 그렇게 따지는 건 아직까지 불교가 아닙니다. 그저 중생의 그저 감정일 뿐이지 정말 불교인은 그 기독교인과 불교인을 그렇게 나누지 않습니다. 너와 나를 나누지 않고 내 가족, 너 가족을 나누지 않고 똑같이 자기 능력껏 사랑으로 자비로서 그렇게 이제 돌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진정한 불교예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아까 물으신 그 자성과 불성이라고 하는 거, 법성이라고 하는 거 거기에 대한 눈을 바로 뜬 거죠. 그에 대한 눈을 바로 뜨게 되면 모든 사람이 그 다이아몬드 같은 불성이 있구나 이걸 나오니까 사람을 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사람을 위하고
그 사람을 위한 단체를 만들었어요. 자제공덕회라고 하는 자제, 그 단체를 만들었는데, 그게 무려 하도 예수님이 성실하게 잘 방생보살 이상으로 잘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 거야. 그 스님을 많이 따르고, 기독교인도 따르고, 천주교인도 따르고, 회교인들도 따르고, 그 스님 단체 밑에는 막 그런 사람들이 수두르게 전부 그 스님 학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회원이 500만 명입니다. 500만 명. 60개 나라에 퍼져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그런 훌륭한 세계에서 기독교, 천주교, 다른 뭐 서양의 유명한 재벌들이 운영하는 그런 그 자선단체, 이런 거 통틀어서 구호활동 제일 큰 단체가 불교에 있습니다. 자제공덕회라는 그 불교단체, 정엄스님이 운영하고 있는 그 자제공덕회라는 그 구호단체가 세계에서 제일 커요. 이게 우리가 불교인들이 세상에 제일 자랑할 만한 거예요. 한국 불교는 그렇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전 세계의 불교인으로 치면은 그런 훌륭한 부처님 같은 분이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는 상당히 자랑스럽습니다. 자제공덕회라고 어디 저기 인터넷 할 줄 아는 분들은 자제공덕회라고 하는 그 사이트를 찾아서 보면 그 스님에 대한 이야기가 막 그 저기 저 인터넷 안에 팍팍 깔려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 스님 활동상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73세 된 비구니 스님이십니다. 그 훌륭한 스님이 계세요. 이 시대에. 그게 이제 그 스님은 당신은 부처님이라고 하는 아까 물었던 자성과 불성, 여기에 대해서 화려하니 사람에 대해서 꿰뚫어 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걸 다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으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아, 그 대단하다. 어떻게 불교인이, 그것도 스님이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줄다, 줄 수 있단 말인가?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게? 불교인이, 불교만 위하는 것은 아버지가 자식들, 돈 벌어서 자식들에게 학비 대주는 거와 똑같아요. 미소는 필요하죠. 그거는, 좀 더 큰 눈으로 보면 봉사니 또 자선이니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단체, 다른 사람들, 불교인이 아닌 사람들에게까지 그 자기의 손길이 뻗쳐야 그게 비로소 이제 자선 활동이고 봉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껏해야 절에 보시하고, 스님들인데 보시하고, 절에 와서 봉사하고 하는 그것밖에 아니죠. 그건 뭐, 지금 가족들끼리 그죠. 서로 도와주고 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눈을 좀 더 크게 떠야 되고 좀 불교를 좀 더 달리 생각해야 돼. 여러분들 관세음보살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럴 줄 알아야 진짜 관세음보살이 되는 겁니다. 우리 관세음보살을 관세음보살하고 열심히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것은 그 스님과 같은 그런 그 우리 저 깊은 마음 속에 잠자고 있는 관세음보살을 두드려 깨우려고 그렇게 소리 높여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부르는 거예요. 잠자고 있어요. 우리 관세음보살 다 있습니다. 우리들 속에. 워낙 권하게 잠들어 있으니까 큰 소리로 두드려 깨워요, 우리가. 그래도 안 일어나. 수십 년 불렀는데도 안 일어나. 그래서 그저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하고, 그저 내 자리 내 자리 하고. 광전에 가가지고도 크게 자기, 자리 맡아놨다 하고, 자기 도반 자리 맡아놨다 하고, 그래, 광전에서 맨날 그런 그 자리 싸움 때문에, 싸움 끝인 날 없고 말이야. 광전이 영험이 또 손치더라도 그래가지고 무슨 영험 받겠어요. 내 이야기 덜 끝났어요. 그래 이제 물었어요 그만 저 다 했어 이제 제가 이 자리에
것들을 준비한다면 제가 어떤 거 관심가져 보여야 되는지 나머지 사람들에게 제가 궁금하거든요. 꿀려 강서 보면은 뭐 나무하고 탑을 올려가면 안전하다고 여러 스님들이 다 작은 말을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뭐 이 나이가 이제 나이 한 안 되겠습니까? 그래 저기 다른 사람이 그렇게 질문을 했다면 또 내가 딴 대답을 하겠는데 보살님 수준에 맞춰서 내가 말씀을 드리면은 나무 아미 타불을 열심히 부르십시오. 지금 갈 길이 바쁘시다니까. 나무 아미 타불을 열심히 부르십시오. 예. 제일 그게 갈 길 바쁜 분한테는 제일 좋습니다. 질문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비슷한 맥락인데요. 제가 그 불보살님 명호를 부를 때 그 저는 이제 지장 기도 도량을 다녀요. 그래서 지장 보살님을 많이 부르는데요. 또 애기 보살은 관음 보살을 불러야 좋다 이러는데 정말 지장 보살님을 부르면 그 조금 더 좋은지. 예, 네, 그게. 관세보살 그러면 네, 조금 덜 하는지. 저 같은 경우는 참배를 할 때 400배, 200배는 하은성주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일념으로 한 분만 부르는 게 좋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저같이 초반신자한테 되게 어려워서요. 어떤 게 적절했어요? 불보살 명호를 부르는 게. 예, 고맙습니다. 앉으세요. 예. 그렇참, 그, 지금 이 젊은 보살님이 그 질문한 그런 내용은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문제 같습니다. 관음교회로 오면은 관세음보살 부르다가 지장교회 되면 또 지장보살 부르고 저기 산신가에 가면 산신 부르고 무슨 미륵전에 가면 미륵불 부르고 아 도대체가 어느 길을 가야 옳은지 또 어느 게 센지 기도가 누구 들으니까 아 누구한테 들으니까 뭐 관세음보살보다는 지장보살이 세다 했었고 또 무슨 큰절보다는 암자가 뭐 기도 빨리 잘 받는다 별별 그런 소리 다 있습니다. 근데 그건 다 그냥 모르고 하는 소리고 아니면 알아도 사람 끌 위해서 하는 소리고 자기 하기 나름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하느냐 하는데 거기에 판가름이 나지. 예.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나는 관음기도다 나는 지장기도다 하거든 하나만 하세요. 그 이것저것 하면 헷갈려가지고 그 정신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내가 바라는 바는 저렇게 새파랗게 젊은 보살님이 지식도 있고 한데 불교 하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눈밟고 그 한글 아시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과연 무엇인가 여기에 좀 눈을 떴으면 좋겠어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어디 안 가니까 그 자리에 늘 있습니다. 그게 바쁜 게 아니에요. 보살님께 제일 바쁜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많이 읽는 것입니다. 이런 책도 많이 읽고 경전도 해석해놓은 거, 금강경 해석해놓은 거 많고 법화경 해석해놓은 거 많고 불교 교리도 많고 불교 인문서적도 많고 그거를 한 100권만 좀 읽으세요. 한 100권. 그리고 열심히 그렇게 읽으면 불교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머릿속에 아 이게 불교구나. 관세음보살은 이런 거구나. 지장보살 그래 뭐 미륵불 알았어. 전부 깨집니다. 그럼 이제 그 한 3년 후에는 처음 나와가지고 보살님들 내인데 질문하세요. 뭐든 내가 대답해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다 놓아버리고 그 부처님의 가르침 불교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불교야.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좀 공부하십시오. 그게 제일 좋습니다. 우리 동호사에서 운영하는 불교대학도 있고 시내 곳곳에 불교대학도 있고 하기 때문에 불교대학에 가서 강의도 듣고 책도 많이 읽고 그 불교TV에서 본문하는 것도 이제 듣고 라디오도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본문하면 이제 귀담아 듣고 노트하고
그렇게 뽑았어요. 그게 제일 가치 있는 일입니다. 예, 그 저기 노보살들이나 하는 그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그거 하지 마세요. 예. 이제 오늘 또 질문 있어요? 예. 예, 아주 그것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소설불교하고 대승불교하고 그게 어떻게 된 거냐, 이제 그런 말씀인데, 소설불교는 작을 석자, 술에 승자가, 그래, 우리가 이제 스님들은 그래, 저기 이제 길가에 가다가, 태시가 지나가면 저기 소승 온다, 그러고, 버스나 기차나 이런 게 큰 차가 오면 저기 대승 온다, 이렇게 그렇게 말해요. 그래, 그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소승은 자기 혼자만 편안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만. 그래, 뭐, 열반을 증득하든지, 깨달음을 증득하든지, 참선을 하든지, 염불을 하든지, 뭘 하든지, 자기 혼자만 그저, 살 궁리하고 편안할 궁리하는 사람을 소승이라 하고, 또 그렇게 불교를 믿는 사람을 소승불교라 그렇게 하고, 대승불교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야.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을 배려해가지고, 여기 법당에 와서 자리도, 좋은 자리는 다른 사람인데 먼저 주고, 자기는 저 뒤에서 제일 좋지 않은 자리, 또 빈 자리 같은데, 이런 데 가서 앉고, 또, 가정에서도 뭐 음식이라든지, 뭐 입을 거라든지, 덮을 거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을 먼저 배려하고, 그 다음에 나를 제일 나중에, 항상 자기를 나중에, 생각하는 그런 마음가짐, 그런 마음가짐을 실천하는 사람을 대승불교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불교를 보면은, 스님들 평생 이제 절에 살아도 한 번도 남을 위해서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제 그 사람은 뭐, 성불을 100번을 해도 그건 소승불교고, 설사 뭐, 지식이 좀 부족하고, 연륜은 좀 짧고, 참선도 뭐 별로 한 적이 없고, 그래도, 남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보살행을 잘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이제 대승불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승불교는 아예, 이것도 닮지 말고, 대승불교. 한국은 대승불교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승불교는 대승불교가 발달하기 전에 미개한 불교입니다. 미개한 불교가 미개한 불교에서 차츰차츰 발달해가지고 대승불교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제일 정상적이고 가장 좋은 불교가 대승불교입니다. 그러니까 그 얼마나 좋습니까? 대승불교. 남부터 위하고 하는 그런 불교니까. 그러니까 남을 위하려면 어떻게? 자기가 공부를 많이 해야 돼. 자기가 수양을 많이 해야 돼. 그래가지고 그것을 막 퍼주는 거야. 남인데. 돈은 퍼주면 바닥이 나지만은 자기 수행과 자기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퍼주면은 자꾸 퍼준다도 남는 게 이게 공부라. 공부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문자를 가지고 공부라 하진 않지만은 설사 문자를 가지고 공부라 하더라도 경전 한 페이지를 읽었다. 그래서 기분이 좋다 이 말이야. 야, 여기 있는 한 페이지의 내용을 내 동생인데 읽어줘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동생인데 그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야. 전해주고 나니까 뭐라고? 자기인데 그 기억이 더 생생해. 더 확실해져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더 확실해진 거야. 그 몰랐던 것도 알아지고. 그러면 이건 공부는 자꾸 불어납니다. 전해줄수록 자꾸 불어나는 게 이 공부예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돼요, 사람은. 그 중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뭔가를 공부를 해야 되고. 옛날에 우리가 낯놓고 기억자도 모를 때, 문맹자가 90%쯤 될 때, 그때 그저 염불 하라고 하고, 관세음보살 부르라고 하고, 지장보살 부르라고 하고 그랬어요. 그거는 가르쳐주면 아니까, 아무리 문맹자라도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면 알거든. 그럼 그것만 불러라, 이렇게 하네. 그 사람도 책 읽으라 하면 뭐, 글도 모르는데 어떻게 책을 읽습니까? 문맹자가 많을 때 그런 일이 생겼는데, 아직도 그게 쉬우니까 그것만 하고 있는 거야. 모두 뭐, 고등학교, 대학교 다 나와가지고는, 그 좋은 그 지식을 팽개쳐놓고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만 다 부르고 있는 거야. 이게 큰 문제라고. 그래도 한국 불교가 발전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뭔지 모르는 거라. 저를 수십 년 나와도 불교 뭐냐 하면 꿀먹은 봉어리야.
벙어리는 꿀이라도 먹고 벙어리지만은, 이 사람은 몰라. 몰라서 아무도 대답 못 해. 그렇다고 그 사람이 뭐 한글을 못 읽나, 무슨 뭐, 의식이 무슨 뭐 잘못되어 있나. 의식도 또록또록하고, 글도 읽을 줄 알면서 수십 년 전에 다녀도 경전한 거는 한 거는 알고 나니까 불교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라. 그럼 불교 아니에요.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야. 그게 불교라고요. 그거 안 하는 사람은 불교 절에 아무리 오고 농으로 쫙 빼있고 보안물이 쫙 흘러도 그건 불교하고 관계없는 사람이라. 그거 아셔야 돼요. 오늘 보면 여기까지입니다.